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당일치기로 울산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너무 많아서 가지고 울산에 오면은 꼭 가야 될 맛집들을 약간 소개하면서 오늘 생일밥 먹으러 울산 내려왔습니다. 어디 갈 거냐면 행루즈버거라고 저 먹으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 행루즈버거 도착했고요. 예전에 있던 위치랑은 조금 다르고 가게가 새롭게 더 넓게 이전된 곳으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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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에 비해서 울산 분들이 더 잘 반겨주셔. 그래서 좋아요. 아,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그 밀크쉐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다방 밀크쉐이크가 정말로 맛있거든요. 백다방 밀크쉐이크보다 좀 더 쉐이크에 가깝고 좀 더 달아요. 자,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블루치즈 버거였는데 이름이 텍사스 버거인가? 그걸로 바뀌었고요.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게 블루치즈 때문에 퍽퍽할 수도 있는 단점을 이 파인애플 있잖아요. 파인애플 넣어가지고 완전히 촉촉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아보카도 버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드시면 진짜 엄청 좋아할 거야. 최고. 약간 여기 와사비처럼 약간 톡 쏘는 매콤함도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아, 와, 이번엔 네시빌 비프 치킨버. 이 치킨 패티가 생각보다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 고기도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고추기름에 튀긴 건가? 거의 약간 빨갛거든요. 물리지 않는다. 진짜 최근에 수제버거 먹으면서 제일 만족했어요. 땅에 떨어진 아보카도도. 맛있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계란짜장 곱빼기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요. 뭔가 기존 짜장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 봐요.
이게 살짝 매콤하거든요. 매콤해서 이게 해장이 진짜 해장할 때 좋겠다. 끈해요. 약간 불자장 느낌. 땡초 들어갔어. 땡초가 확실히. 자, 여러분, 울산의 갈비 맛집 세 번째로 대흥 식육 숯불 생고기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뭐 가족분이 하신, 친척분이 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 여기만큼 맛있는 갈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갈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갔는데 갈비만 먹긴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일단은 삼겹살도 같이 시켰어요. 아, 와 진짜 근데 갈비 먹으러 왔는데 왜 삼겹살 덜 시키고 싶냐. 여기 버섯 구운 거. 아 버섯 진짜 이 참기름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여러분 갈비 들어갑니다. 고기 좀 크게 먹을게요. 와 갈비 그리고 이 뼈대 잘 구워야 돼. 또 갈비는 약간 살짝 태우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살짝 탕기 있는 이 갈비. 우와. 그냥 통째로 통갈비 올려가지고 여기 양파절임 살짝 양파절임. 자 이번에는 제가 대망의 쌈조합 한번 들어갑니다. 갈비 하나 얹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삼겹살 하나 얹어줍니다. 그리고 파지레기를 듬뿍 넣어줘.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무말랭이 두 개. 와. 자 여러분 지금은 화동식당 들어왔어요. 일단 식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따로 간을 안 해도 돼요. 진짜 여기는 새우젓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바로 먹어도 돼요.
아, 국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갔어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아니, 국밥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너무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석박지가 미쳤어요, 석박지.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일맞이, 당일치기로 울산 맛집 투어를 좀 해봤는데, 못 간 곳도 있어서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울산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 상위권 친구들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